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이었고 2부는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스피드하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HK 이노엔. 네. 57,000원에 20% 있어요.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좀 몇 개월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잘 안 움직이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렇게 매수가가 안 가가지고 네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오른 건지. 네.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오래 되셨어요? 아, 오래되진 안 했고요. 힘들죠. 아, 방송 추천으로 샀는데 네. 예, 좀 너무 힘드네요. TV 보고 사셨나요? 예, 예. 아, TV에서 방송 추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러게요. 방송에 추천을 안 해요. 우리 시청자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아유, 이 종목은 제 잘못이죠. 예, 네. 이런 종목들은 다 제약바이오 세타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네네, 지금 네. 이렇게 보면 뭐 이 분위기란 게 트렌드가 있어요. 어느 쪽에 돈이 움직이고 어느 쪽에 돈이 움직이고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건 어느 업종이고 막 이런 이슈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네. 업종에 사람들이 사고자 싶어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근데 지금 네. 보면 제약바이오 자체 섹터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 지금은 굳이 팔아야 되냐, 팔지 말아야 되냐, 뭐 이어의 네. 모멘텀, 뭐 식도염 쪽이거든 이쪽은. 뭐 그러면 이게 네. 뭐 지금 뭐 시장에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논하기보다는 제약바이오는 업종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뭐 실적도 좋고 괜찮아요 이 종목은. 근데 다만 이 업적 세타가 좀 처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네. 지금 팔 거냐라고 했을 때 팔 건 아니에요. 그냥 들고 있으면 네. 돼요.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추가 매수 말고요? 추가 매수 해도 되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에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이게 그 추가 매수해도 단가를 떨어치잖아요. 제가 자꾸 왜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후에 저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 예, 예. 그죠? 만약 이게 단가 추가 매수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 머릿속에 우리 기억은 두뇌에서 어떤 기억을 하냐면 뇌에서는 어떤 기억을 하냐면 아 그게 맞구나라고 해서 돈을 계속 갖고 와서 사세요. 예. 그게 습관이 돼요. 버릇이 돼버려요. 네. 그랬다가 이제 많이 샀다가 막 돈을 많이 갖고 왔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럴 일들이 생겨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모든 개인들의 네. 고충은 그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종목은 올라가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아. 해도 돼요. 하되 55,000원에서 예. 60,000원째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아, 나쁘지 네네. 않아요. 그때까지 홀딩.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갖고 가는 게 네.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우리손 FNG. 우리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350원에 10%요.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팔아야 될까, 가져가야 될까, 그죠? 예. 주식한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잘 모르시겠다, 예. 그죠? 예. 아, 이런, 이 우리손 FNG는 이거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손 FNG는 이 먹거리 관련 그 곡물가 뭐 이런 거랑 연결돼 있어요. 네. 음식료 세타라고 보면 돼요. 그 곡물 가격이랑 연결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곡물가 관련 주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더 알고 가시면 돼요. 2,500원, 네. 2,600원이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네, 공간 열렸으니까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종목, 어느 종목? 비덴트요. 비덴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8,500원에 50%요. 직접 샀어요?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아, 상담 안 해도 되겠네. 잘 보시는데 왜 전화했어요? 아, 그래도 예. 옛날에 저기 네툰짐하고 제가 했었어요, 같이. 네네네. 그래갖고 그 설명하는 거 부분 듣고 예, 예. 보다가 예. 올라갈 때 하라고 해서 그거 예. 했어요. 아, 그래요? 잘하시네.
잘본 거예요. 좋은 가격에. 근데 이거 어디까지 주고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24,000원, 25,000원 되면 팔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거기가 중간값이라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에 예. 딱 중간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2,500, 예. 25,000원 되면 딱 팔면 돼요. 잘 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그때 팔아버리세요. 비중 줄이세요. 알겠죠? 반이라도 비중이 많으니까 반이라도 네네. 줄여버리세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구매 전화 주셨어요? 저 랩지로맥스고요. 네. 28,000원 15% 비중이에요. 잘 샀네. 아, 잘 산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상담 받았었는데 네.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나왔었다가 네. 또 샀구나. 다시 진단 키트 주 네. 얘기가 나와서 네.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공시 보니까 무상증자 그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파는 게 나은 건지 무상증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건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거 탈피 네. 여기 박스권 여기 보면 이거 볼지 아세요? 아까 뭐 이 모멘텀은 되게 좋아요. 랩지노믹스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모멘텀이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돈도 잘 벌고. 근데 단 네. 이 종목이 뭐가 맞냐면 신용이 많아요. 신용, 네, 그러니까 네, 그 신용이 많다고 네, 그때 해주셨거든요. 네, 신용이 한 10%대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이걸 갖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게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왔거든요. 이 자리, 여기 32,000원 자리. 이걸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 삐죽삐죽한 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격 보면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지금 TV 보세요. 네, 떨어지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돌파할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금은 스피드 상담이라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깝네, 아까 진짜. 그 1부 때 상담 신청을 네. 하려고 네. 아침 일찍부터 전화드렸거든요. 아,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좀 가르쳐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배열. 그러니까 여기 그때는 이 배열이 네. 배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배열 자체가 꺾이는 배열이었고 지금은 쓰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난 자리에요. 네. 이번에는 돌파하면 좀 많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있어봐요. 4만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돌파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 알겠죠? 일단 그러면 그 무상증자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쭉 들고 가면 상관없어요. 들고 가세요. 어, 4만 원 이상 넘어가면 위로 넘어가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니까 그 네. 4만 원 넘어가면 좀 비중 한 좀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홀딩해서 갖고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일진전기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요? 매수가의 비중은요? 네, 6,500원에 50%입니다. 아, 그래요? 산 지 오래되셨나 보다. 예, 작년에 샀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 네. 뭐랑 엮여 있게요? 무슨 관련주랑 되나요, 일진전기는? 원전 예 네, 맞아요 예 네, 원전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일진 쪽은 수소차거든요 그다음에 또 원전 기자재 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전 기자재 관련주들은 올해 계속 봐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네, 네. 그 원전 쪽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번에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한 6,000원 정도만 돼도 파는 게 안 낫는가. 아, 왜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 10월 달부터 시장 빠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돌아보면 작년 10월부터 빠졌거든요. 예. 다른 종목도 다 빠졌어요. 내 것만 빠진 게 아니라. 맞죠? 내 것만 막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빠진 거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은 거잖아. 조건이. 그죠? 나만 불리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마. 그러니까 내 본전으로 파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얘가 예, 올라갈 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6,5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아, 팔지 말고 홀딩을 좀 드릴게요. 6,500원 위에서 팔 수 있거든요. 예, 한 기간은 번 기간은 그럼 좀 많이 걸릴까요? 예, 별로 안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가볍잖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가 예, 붙으면 예, 바로 급등해요. 이런 종목은 가만히 있다가 급등하면 딱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팔지 말고 홀딩 견드릴게요. 외상. 예,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머리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봉이잖아요. 이게 외상이라 그래요. 외봉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쌍봉을 만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거래가 잡혀있고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의리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네, K옥션. 아. K옥션. 좋은데 이거? 매수가 어떻게 좋은데? 예. 좀 비싸게 샀어요. 29,000원이요. 아, 싸게 잘 샀는데 왜 비싸 이게? 아니, 24,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예. 아, 그래. 비중은 몇 프로예요? 40%예요. 어, 그럼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는데 제가 예, 이제 너무너무 다른 곳에서 손해를 많이 봐서 막 엄청 손해를 봤는데 네네, 다른 걸 신청하려다가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거라도 일단 제가 그걸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며칠 동안 3만 한 3천 원에 걸어놨었거든요. 좀 들고 있어도 돼요. 예, 네, 그래서 한 네네, 3만 4천 원 정도는 제가 볼 수 있을까 싶어갖고. 잘 보시는데? 아니, 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네,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3만 3천 원. TV 좀 보고 사지 마요. 아, 이제 안 사는데 그거 사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손해를 그러니까 많이 왜 사지 말라고 그러냐면 TV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 시청자님은 TV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TV로 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 종목은 원래 그 좋은 것들은 되게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소문이 안 나잖아요. 좋은 것들은. 네네. 근데 좋다고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예. 그러면 좋다 좋다 그 전에 좋은 걸 알고 산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를 흐름을 깨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 안 나게 매수해야 돼요. 매수할 때도 표를 안 나게 매수해야 돼. 표 내게 아, 되면 아, 이 내가 지금 우리가 밥을 막 만들었어요. 맛있게 반찬을 먹고 막 고기를 먹으려고 막 맛있게 만들었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확 먹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나 막 그 세력들이 막 밥상을 멋지게 차려서 막 반찬도 다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철수가 와가지고 그냥 먹고 가면 어떡해? 화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막 밥상 차릴 때 몰래 가서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TV에서 얘기하면 이 종목이, 이 밥상을 던질까요? 던지지 않을까요? 던질 수 있죠. 던지겠죠. 이런 사람 네네, 막 저런 사람 막 몰래.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방송하는 거는 한 주 먼저 사고 나중에 사요. 이게 흐름 본 다음에. 아. 요령은 아, TV에서 좋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네네, 주만 사봐. 먼저 한 주 사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사면 되죠. 나머지. 아, 한 번에 왕창 사지 말고요. 알겠죠? 네네. 그게 TV예요. 그 TV를 제가 드리자면 그렇게 해요.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아, 올라가요. 이거 3만 5천 원 넘어가요. 갖고 있어요. 네네. KU옥션, 서울옥션 하반기도 좋아요. 예예예. 계속 예, 그거는 좀 주식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좋아요. 좋아요. 홀딩 의견. 3만 네, 5천 원 이상 위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텔레칩스인데요. 네, 텔레칩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8,715%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직접 사셨어요? 예. 이거 좋은데? 좋아요. 처음에 샀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10% 샀다가 네, 5% 더 추가했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700원에 15%요. 아, 15%. 좋아요. 갖고 있어도 돼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예, 위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거든요. 예.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네, 맞아요. 예, 이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그다음에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네, 그 모멘텀이라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중에 강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네, 올해도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빠지지 않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 계속 물고 네, 가잖아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다른 거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 돼요. 21,000원까지 아, 홀딩 의견. 근데 여기는 뭐가 좀 예, 왜 그러면 이 신용이 조금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은 기관 아니, 보통 그 자율주행 쪽은 신용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봐봐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사요. 그죠? 아, 나 돈 투자를 좀 업해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아, 좋아질 거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죠. 그런 물량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스몰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장중에 금당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반대 매매가 그 아침에 동시호가에 나오잖아요. 예예. 이 변제보 시장에 빠졌을 때 그래가지고 장대 음봉들이 막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쭉쭉 예. 빠지는 게 이거는 그 신용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21,000원 정도 예. 되면 좀 물량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네페스 아크고요. 네, 네페스 아크. 매수권 비중은요? 42,400원에 10%입니다. 사진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에 저 흑자 전환했다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영업이익이 뭐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가? 그죠? 맞죠?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반도체 관련주, 뭐 장비 소재 부품 등 다 좋아요. 실적도 네. 좋아. 근데 안 올라가. 왜 그럴까요? 올라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근데 올라가는 안 올라가. 왜 그럴까? 그죠? 그렇게. 아직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적만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고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믹싱. 그러니까 믹싱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가의 그 가격의 거품이라 그래요. 거품을 끼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적정 주가가 있고 그 적정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 거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인기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한 개뿐이 안 파는데 10명이 서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이건 100원짜리인데 1,000원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주 지금. 근데 인기가 없으면 앞으로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있냐 없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오케이. 얼마까지 갖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저 보니까 물량대나 이런 거 펼치고 봐서 5만 원 정도 됐어요. 보고 있거든요. 주식 잘하네. 예, 그냥 그 지금 생각하는 데도 있죠.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한번 해봐요. 종목 발굴할 때도 이런 데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그걸 왜 내가 매도가를 네. 물어봤냐면 지금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저랑. 근데 다만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야, 지금. 그죠? 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하리크리 하잖아요. 근데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열심히 하세요? 아니, 제가 작년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네. 12월 달 때부터 이제 그 방송 여러 개를 보면서 공부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 돈은 공짜로 돈을 벌 수가 없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래 그랬고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아.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죠? 이 종목은 홀딩. 네, 이런 종목들을 실적 갖고 있는 것들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급등주 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로 전화해요. 회사로 전화해봤어요? 아, 이쪽 회사로요? 예, 이쪽 회사로 전화 한번 해봐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상장된 기업들은 주식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담당자한테 네. 전화해갖고 왜 안 올라가냐, 니네 왜 이 주가는 관리를 하는 거냐, 주주한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주주 권리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주가 갖고 있어도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고 이 회사의 앞으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주식 담당자 있잖아요. 주식 네. 담당자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네페스 예약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식 담당자 연락이 있어요. 연락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네. 전화해가지고 달달달달 볶아야 네. 돼요. 알겠죠? 달달달달 볶아야 네,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회사에 내가 그 믿음이 간다 그러면 또 직접 찾아가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생각 안 해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나중에 되면 직접 찾아가 봐야 돼. 그래야 네, 나중에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예, 항상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공부에 예. 전화 주셨어요? 현대제철 53,000원에 예. 25%예요. 아, 그래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르신? 그때 제가 그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철강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네. 작년 3월경, 4월경 그때서부터 네. 네. 계속 뭐 철근 쇼티지 나고 그래서 철근하고 네. 뭐 시멘트 뭐 원자재값이 네. 안 올라간 게 없고 건설 현장은 지금 뭐 셧다운 위기고 시멘트도 또 재고서 없고 4월달부터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무렵에 샀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빠지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이 봤듯이 지금 실전에 계신 거잖아요. 시장에 계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건설업은 이게 서민 경제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많이 뭐 건물 아파트도 지고 막 건설 경기가 활황이 돼야 돈 쓸 수위가 네. 많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는 건설 경기를 보고 시장 전체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예. 건설업 경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 주가가 선반영되는 게 있고 후반영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주가가 예. 나중에 반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재 값은 예. 작년부터 급등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정책 조절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반영이 네. 되고 있어요. 건설이 네.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바닥에서 뭐 GS건설, 뭐 플랜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조선주도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멘트 가격도 시멘트 관련주 많이 움직였고 곡물 가격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번에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조정이 끝난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면 손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좀 상반기까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이 종목은 빨리 안 가요. 아시죠? 예. 막 퉁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철강 가격들이 앞으로 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쪽 후판 쪽 가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재값들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호황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상반기 들고 있는 게 나아요. 5만 원에서 5만 5천원까지. 5만 원 넘어가면 5만 5천원 팔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 시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예. 15,912원에 20%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선 선생님이 그 멘토 하는 방송 보면서 조금씩 배웠고, 네, 좋아요 이거. 그러면서 네. 그 동안에 제가 주식 천정하고 이런 게 잘못됐던 걸 알면서 작년에 좀 체질 개선하고 그러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19년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좋았어요. 예. 19년도부터 갖고 있어서 올해 한 100% 수익으로 이 주식을 삼고 가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보면서 3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맞아요. 제 욕심이 옳은 건지 가능한 건지 그런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니, 지금 맞아요. 공부 많이 하시나 보다 이제. 공부하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그건 공부는 많이는 안 하고요. 선생님이 네. 방송에서 해주시는 네. 거 하나씩 저거 해보고. 그게 에키스예요. 그게 에키스예요. 그게 제가 오랜 뭐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에키스예요. 그것만 봐도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가 실전에 내가 사봐야 돼요. 사봐서 내 걸로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이거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거 볼 때는 이 덩치가 큰 거는 월봉, 주봉, 분봉,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연봉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슨 봉을 봐야 되냐면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 월봉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은 뭐냐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주가가 지금 싸요, 안 싸요? 가장 좋았을 때는 엄청 싸죠. 예, 예, 그래서 4만 원 이상 보고. 예. 그다음 잘 봐봐. 이 바닥을 몇 년 이렇게 만들었어요? 5년 넘게 바닥을 만들었죠. 월봉에서. 그렇죠. 그다음 뭐에 에너지 폭발. 그다음 업황의 사이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플랜트 쪽, 그 석유 이쪽 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 중동 쪽 이쪽이 이 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는 업그레이드예요. 업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일단 3만 원 넘어가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좀 들고 가면 좋은 아마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3만 5천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팀 내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은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 방법들을 좀 소통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리학, 인문학, 철학,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심리적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날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8시에 진행하니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뿅뿅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뿅뿅 올라갑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찐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을 네,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제가 지금은 TV를 못 보고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전화만 하는데요. 아, 네. 한국 선제 7,500원에 10%인데, 예. 네. 너무 고점에 잡은 것 같아갖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예. 아, 그래요? 직접 샀어요? 이거 따라갔어요?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산 거예요? 누가 추천받은 거예요? 직접 샀어요? 따라갔어요. 추천 보고, 네. 따라갔어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예. 하면 되는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올라와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거 예, 매일같이 네. 8,500원에 이렇게 매도 걸어 놓으세요. 아, 그래요? 예, 8,500원에 아. 월요일 아침에 그냥 8,500원 이렇게 매도 걸어 놓고 안 팔려? 네. 그럼 화요일 날 또 8,500원 걸어 놓고 하세요. 예, 이 종목 한번 예. 칠 거예요. 이렇게 탕 하고 올라올 거예요.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탕 하고 올라올 거예요. 예. 알겠죠? 그리고 저 네. 핸드위 하나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아,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신원이요. 아, 신원, 매수가 비중은요? 2181원에 20%요. 사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의류. 네. 기업도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네.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한번 사봤는데 네, 좀 잘 요즘 좀 잘 안 움직이다가 이거 보면 네, 같은 네네. 섹터에서도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런 거 살 때는 시가총액을 네. 딱 봐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000억이죠. 네네네. 조그맣잖아요. 그다음에 신용도 많잖아요. 아, 예, 맞아요. 지금 이 가격에 2,000원에 신용이 많다는 거는 3,500원에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 반대로 예. 생각하면 지금 신용이 늘었다는 거 늘려 있는 게 아니라 늘었던 신용이거든요. 줄지 않았다는 네. 거는 뭐냐면 3,000원에 3,500원에 되게 많이 이 물량을 갖고 있는 그 신용 물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신용을 살진 않을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여태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신용 물량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빠졌으면 물량이 나오는 안 나오는 거는 3,000원에서 3,500원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배열 자체는 세게 올라가는 아까 잘 판단했어요. 근데 주가가 좀 빨리 네. 시세를 내려면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는데 이건 무슨 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 아, 예. 역배열에서는 시세를 강하게 낼 수는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한쪽 방향은 계속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나 조정 중이다. 사지 말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 이렇게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추세대로 움직이기에는 좀 안 좋은 자리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속을 썩이는 거죠. 그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고 그... 하는 거예요. 위에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하면 네. 좋아요. 그다음에 네. 반등 시 매도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여기에 한 2,300원 정도 되면 팔고 나오면 돼요. 아, 2,300원이요? 네, 2,300원 정도에 탁 치고 팔고 그 다음에 이 배열 네. 자체가 봐봐요. 아, 이거 좀 시간이 있으면 더 봐주는데 배열 네. 자체가 밑에 지금 올라갈 때 이 선들이 많이 걸리죠? 예, 예. 뭐가 이렇게 뭐라고 가는데 머리에 막 자꾸 두더지 알죠? 두더지 게임. 두더지 올라오면 막 망치로 때리죠? 아, 예, 예. 그럼 망치가 안 때릴 때 올라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평선을 보면 위에 막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머리 위에 뭐가 많아요. 막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지금 예. 여기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쪽 라인, 네. 그게 정배열이거든요. 그때 매수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2,300원 아, 예.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KB금융에. KB금융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3,300원에 15%에. 아, 수익인데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 매도점을 좀 알고 싶었어요. 이 종목은 65,000원. 65,000원에. 네, 65,000원 딱 왔다 그러면 있잖아요. 반 예.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있어 봐요. 그 64,000원에서 63,000원의 중간에 시집대가 하나 있던데.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아, 거기서 네. 매도를 해야 되나, 돼야 되나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매물대라 그러거든요. 잘 보시는데요? 주식한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아니, 오래 안 됐는데, 멘토님 네. 보고 공부를 좀 많이 배웠어요. 아, 그쵸. 원래 저 팬 여러분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맨날 네. 얘기하시는 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이 지지대 여기 매물대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예. 여기 딱 매물대 오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그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대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금융주, 증권주 이 업종 자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네. 6만 5천 원 정도 되면 반 정도 팔고 그때 시세 보고 거기서 뛰어넘는다 그러면 이번에 신고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클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버벅거린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정도. 아, 6만 4천 원. 예, 맞아요. 예. 거기서 더 뭐요? 6만 5천원까지 있어볼까요? 예, 있어봐요. 예, 거기까지는 이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반 정도 팔고, 반은 갖고 있어요. 예. 만약에 거기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고, 거기서 빠진다 그러면 그냥 매도 쳐버리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펩트론. 아또아 제약 바이오 힘들어 만, 그죠? 예.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예. 좀 더 기다리실 것 같아. 근데 그 지금 너그러이 막 웃었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지, 그죠? 너털 웃음이 예. 있어야 그 마음이라도 편하지. 주식은 힘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섹터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울상이잖아요. 예. 다 우세요. 뭐 이게 기업의 펀드멘탈, 뭐 실적, 모멘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맞잖아요. 왜냐면 업종 자체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인기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인기가 또 나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환매 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기술적 반등이 네, 14,000원. 14,000원에서 아니요 14,000원 아니 14,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아 거기까지 올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것뿐이 안 올라가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고점 대비 2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간값 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합이 볼 때는 꼭 중간에서 합이 봅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주가도 똑같아요.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거기까지는 예. 그냥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15,000원까지는 들고 있으면 돼요. 그 위에서부터는 예. 뭐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 개인들이 눈물을 많이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업종이기도 하고 웃음을 되게 많이 예, 줬던 업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정확히 양분화되어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예요. 예.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똑같아요. 예. 2015년에도 막 제약바이오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웃었다가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막 한 2년 동안 개인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랬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또 제약바이오가 막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웃었고 그때 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희로애락이 다 붙어있는 업종 중에 강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지금은 다운사이클에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캐피트론이 작년에 네. 그 치료제약에 네. 인슐린 6,100억 기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하고 또 파킨슨병 임상 2차 진행 중이라 해가지고 기대를 끌고 있었는데 계속 사고 나서 작년 3월 말에 사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네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 중심지 예. 있잖아 중심 딱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중심에 예. 이쪽 그 집이 막 올라가요. 이 집이 중심에 예.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집이 팍 올라가요. 옆집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 올라가죠. 그러면 예, 제약바이오 자체가 전혀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팍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으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제약바이오 예. 대장하면 뭐예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예. 말할 것도 예. 없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딱 계속 막 계속 빠지고 쭉 밑에 있잖아요. 예. 예. 이쪽에서 예. 팍 올라와야 나머지가 확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예,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네. 게 4월 초에 네. 미국에 암흑기가 있는데 네,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영향 없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벌써 반응이 있을 거죠. 근데 바닥에서 이제 기술적 네. 반응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주주한테 신뢰를 준 게 아니라 주주에게 실망을 많이 줬어요. 제약바이오 한 최근에 2년 뭐 네. 신라젠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 네. 기업들 보면 뭐 셀트리온도 분식에게 어쩌고 저쩌고 지금 잘 일단락은 됐지만 이 주주들한테 네. 믿음을 안 준 거는 뭐 제약바이오가 사실이에요. 그게 거버넌스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뢰 보기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럼 이번에 저 파킨슨병 임상 2차 결과가 곧 나온다 하던데 그러니까 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맞잖아요. 그죠? 그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기술적 반등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 홀드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끊긴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운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면 이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 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쪽의 주가가 먼저 움직여야 남원 쪽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두 개 같이 보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또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내 종목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 선의 중심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예. 자, 다음 주도 뭐 시장은 뭐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걸려 있어요. 뭐 종합지수로 얘기하면 2750포인트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마저도 여기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추세거든요. 저항대에 넘기 위해서는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수급이 누구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사선 안 되고 외국인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강하게 또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의 수급을 잘 확인하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네오 이뮨텍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이고 네. 30%요. 이거 똑같아요. 제약바이오는 똑같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서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이 종목도. 근데 이 종목은 그 10,000원, 11,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지 말고요. 좀 갈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근데 이게 제가 샀을 때가 보니까 시총이 1조가 넘더라고요. 네, 넘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정도 가치가 되는 회사인지. 네. 제가 사놓고 보니까 조금 후회스러운 게 있어서. 네. 너무 비쌀 때 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딱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 종목은 예. 신규주잖아요. 아까 내가 예. 시총 너무 비싸게 산 거야. 시총이 1조 있을 때 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 흘러온 역사를 봐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서 한 10년치 데이터를 보고 얘는 뭐 시가총액이 좋을 때는 얼마고 시가총액이 안 좋을 때는 얼마다. 그 시가총액 인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사람들이 많이 사면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주가가 올라가야 시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 인기거든요. 인기 척도는 예. 뭐냐. 기본적인 펀드멘탈이에요. 이 회사가 제일 좋을 때 가격과 제일 안 좋을 때 가격이야. 예. 근데 이 종목을 예. 볼 때는 스토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죠. 짧은 거 가지고 우리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래도 많죠. 예. 그러면 예. 다음부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조금 길게 펴놓고 오랜 역사적 예. 프라이스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 판단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가 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는 한 2, 3년 후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음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 종목은 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4,300원에 15%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한 작년 9월 달에 샀는데 네.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조금 근데 이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될런지 가격이 지금. 아, 그래요? 네.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되게 좋을 건데, 그죠? 네, 이게 무거워서 잘 안 올라가는 건가요, 시총이? 아니, 무겁다고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인기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아, 네. 이 얘는 왜 잘 올라가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안넷 같은 거 보셨죠? 뭐 이런 거 봤어요, 주가? 얘는 뭐 이렇게 왜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이거 봐봐. 이거 한열사로 이런 거는. 이거 봐봐요. 이런 거. 막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네. 요새 한번, 이슈가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 지금 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인기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인기가 있냐 없냐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기가 없는 거하고 인기가 있는 거하고 나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안 없죠. 좋죠. 근데 우리가 자체가. 시청자님이 사신 그 시점이 작년 9월 때로 사는 시점이 인기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때는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장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기 없는 시장에서 우리 가서 물건을 팔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네, 근데 막 시장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팔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부자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돈을 많이 부자잖아요. 그들이 와갖고 막 사면 막 듬성듬성 많이 팔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뭐 소외이게 침체에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장님 사신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다만 안 움직여서 싫은 거잖아요. 네네. 너무. 너무 안 움직여. 그렇게 쉬운 게 없어. 주식은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자마자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개인들이. 그 이따가 제가 눈물을 흘리게 심리학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따 밤 시간 되시면 제 강의 들어보세요. 내가 눈물을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게 주식이 쉽지 않아. 그럼 은행에다 넣으면 왜 1년에 몇 프로, 2%뿐이 안 줘요? 네네. 1년 내내 돈을 갖다 치면 손해는 안 보이겠지만 2%뿐이 안 줘. 근데 얘는 1년 안에 10%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10%도 빠질 수 있는 거. 확률에 베팅한 거잖아요.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다음 빨리 갈 거면 아까 막 급등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좀 등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엉금엉금 가요.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이 나쁘지 않아. 그냥 홀딩이에요. 25,000원 위로 팔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거는 올라가요. 업황 자체도 좋고 수익도 좋고 괜찮아요 다.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의견처럼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그죠? 근데 가. 시간을 주면 가. 엉금엉금 갈 거예요. 거북이 같은 종목이라.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25,000원. 25,000원 갖고 있어요. 팔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G전자. LG전자. 15만 원. 예. 네. LG전자 네, 사셨어요? 15만 원 30%. 예, 좀 늘렸네요, 그죠? 네. 예. 이거는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본 거예요? 네, 장기로. 네. 장기라면 얼마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 그래요? 예. 그 너무 짧다. 네. 아. 짧아요. 왜 그러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LG 화학 있잖아요. LG 화학을 보면 LG 화학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LG 화학이 2010년에 10년 11년에 그 11만 원, 12만 원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LG 화학 기억나시죠? 네. 그게 10년 걸렸거든요. 왜 배터리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2011년 10년도에 배터리였을 때 폭락에 나왔었어요. 야, 이걸 왜 하냐 해갖고 막 LG화학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뀌잖아요. 내연기관이 다 전기차로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 한 3, 4년 후에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죠? 3, 4년 후에 지금 네. 있는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전기차가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일어날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그 주차장에 있는 휘발유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네. 전기차 관련주가 있겠죠. 전기차 아, 네, 있겠죠. 네. 예, 휘발유차가 인기가 네. 없고 경유차가 인기가 없겠죠. 네. 그러면 거기가 네. 그 전기차에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나 거기에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럼 LG전자는 지금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 있냐면 전장사업 쪽에 포인트를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별로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럼 네.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 한 2, 3년 본다 그러면 지금이 적기고 내가 단기적으로 한 1년 본다 그러면 1년 6개월 본다 그러면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1번과 2번이 있어요. 힘드시죠? 어떤 걸로 선택하지? 네. 그죠? 네. 근데, 네. 예. 근데 뭐요? 네. 아, 네. 오케이, 왜요? 네. 예, 이 두 가지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한 6개월 동안 뭐 수익이 크게 나기 보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 3년 후에 볼 때는 지금이 가격이 싼 거야. 그때는 사지 못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건 좋고 단기로 보기에는 뭐 6개월, 3개월 보기에는 어려워요. 위에 저항대가 무거워가지고. 그 두 가지 네, 포인트를 줬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로 볼 때는 그 15만 원 정도 오면 파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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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예,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제가 잘 봐드려야겠다. 시간이 없네요, 별로.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솔홀딩스 20%입니다. 예. 3,500원에. 매수가 비중은요? 3,500원에 네네. 20%. 아,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저 산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직접 샀어요? 예, 예. 어, 왜 사셨어요, 이걸? 많이 빠져있고, 좀에 그, 좀, 배당도 주고 그래서 좀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요? 예.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죠? 아 거래가 없다고? 네, 거래가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가총액도 작고 돈도 잘 벌고 한솔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 제지도 있고 막 한솔 관련주 종목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예, 예.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걸 추세로 돌리기에는 이 거래가 붙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손해는 없어요. 이 가게에 사면 별 큰 예. 손해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느림보처럼 갈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손해는 별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바닥 맞아요. 예. 가격 바닥이라는 예. 건 뭐냐면 예측의 예. 틀에서 여기는 아, 지켜주는 자리고 의의로 열려있는 자리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 실적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한솔 쪽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주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예.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금액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변동성이 예. 빨라요. 엊그제도 막 훅 올라갔다 밀리죠. 장중 변동성이 8%까지 예. 쭉 올라갔다 종가는 밀려요. 한 5%가 빠지잖아요.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늘리지 말고 쭉 들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4,000원. 4,000원 정도 예, 보고. 예, 예, 왜 그러면 중간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과 3,000원, 뭐, 2,000원과 사이 중간값, 2,000원, 3,000원 내, 4,000원 정도? 예, 요 언저리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4,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중간값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000원, 3,000원, 뭐, 중간값 4,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거기까지 홀딩하기는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시간이 훌떡 가버렸네요. 많은 분 상담을 해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신 분들은 토요일 날 밤 8시에 김영구의 추천TV에서 통화를 하니까요. 오늘 시간 많이 되신 분들은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